이렇게 한 번만 해봐요. 딱 한 번만 이렇게 한번 해봐. 강사분이 풀어주기 전에 한번 풀고 가봐요. 틀리는 게 당연한데 그 강사분의 해설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뭔가 이제 능동적으로 시작할 때고 그 시작하는 단계를 세 분한테 좀 잘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학습 조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급대별 학습 조언. 첫 번째가 이제 하위권, 우리가 5등급 이하를 사실상 땅어도 하위권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쵸, 저도 수능 고3 때 6등급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 고3 수능 때 6등급 받고 사실 이제 스포자 전문 수학 강사가 돼버린. 그쵸. 그렇다면 지금 어떤 수능 D-스펙 남은 상황에서 지금 수학이 5등급 이하예요. 과연 지금부터 이제 9번까지 어떻게 달려가야 합니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지금 100일 공법이잖아, 100일 공부법. 네. 근데 막 정리하고 막 이제 실무 풀고 막 뭔가 이런 분위기가 생길 거야 분명히.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어. 막 인강 선생님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때까지 잘 달려왔고 앞으로 마무리 잘하고 막 그런 말을 할 거야. 맞아. 다 찍거든. 그 사이트별로. 아 이제 뭐 이제 난사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네. 작년 수능부터 올해 수능까지 기간이 한 350일 정도 돼요. 왜냐면 작년 조금 늦었으니까. 그렇죠. 100일이면은 뭐 3분의 1, 4분의 1 그 정도 하잖아요. 네. 뭐 한 4분의 1이라고 하자고요. 뭐 넉넉하게 네. 잡고. 그러면은 봐봐. 24시간 있다가 내가 시험이 있어. 근데 6시간을 마무리만 한다는 거야. 남은 시간 중에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간추려서 비율을 해봐도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아 공부할 때야. 100일 남았으면은. 어떻게 하위권데? 아 나 이제 실무 시작해야 되나? 뭐 시기 시작해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지. 아 5등급이야 이제 시작이다. 네. 아 왜냐면은 작년 수능에서 5등급 받은 친구가 있어요. 제 수강생 중에 12월부터 들어서 4월에 1등급이 나왔어. 미적분 92점 1등급 나왔어요. 네. 근데 그 기간 세보니까 130일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180일이면 된다고. 공부가 되는 시간이라고. 어. 걔는 심지어 수학만 상관할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물론 수학을 절대 다수를 쓰긴 했겠지만 근데도 이게 되는데 지금 막 그런 분 있잖아. 1, 4, 1, 1, 1, 1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왜 못하겠어. 근데 마음이 급해지면 안 된다고. 그런 거 들으면서 막 여러분 고생했고 막 100일 남았으니까 죄송한데 뭐 오징어 누굴 욕하는 보통 성대모사를 하는데 아 갑자기 깡간징어가 되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수학 있습니까? 같은 경우 사실 5등급 이하 친구들이 거의 이제 터치가 납니다. 왜냐면 자기가 지금 답이 없는 거 알아. 수능 특강 봐도 못 풀어. 레벨 쭉 다 틀려. 레벨 3 손도 못 대. 이러면 수학 공부 솔직히 하기 싫거든요. 자기가 또 아는 것만 풀어. 나아가지 못해 점수가. 점점 기출을 외우게 돼. 기출 황이 돼. 답을 다 외워. 아니 잠깐만 5등급인데 막 킬러 막 다 풀어 막 이거 4번이었지? 막 68! 막 이러면서 막 다 쏘.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기적의 채점. 그쵸. 예. 공부를 다 잘못하고 있어서 그래. 저 지금 막 되게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거 아니고 예? 진짜 100일 동안 공부하면 성적 올릴 수 있다는 얘기 하러 나왔고 그리고 오늘 방법 알려줄 테니까 네네. 오늘 영상 잘 봤으면 좋겠어. 좋습니다. 그럼 하위권은 공부를 그럼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시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돼요? 자 일단 버려야 될 거부터 얘기할게요. 아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지금 하면 안 될 거. 5등급 이하. 엔제 죽여버릴 거야 진짜. 하지 마. 미친 짓이야 진짜. 엔제는 엔수예요? 내년에 생각해도 엔제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엔제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실무 하면 안 되고 엔제 실무 버리고 기초 3점짜리 정도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4점짜리 이런 거 보지도 마요. 차라리 개념 공부하고 쌤 푸세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5등급 애들도 막 쌤 쌤 무슨 내신 대비 그래 내신용 교재 아니야? 걔네 뭐 손도 삐단게 막 상 난이도 있으면 막 쩔쩔 맨다니까. 고3 애들이 올해 수능 볼 애들이 너무 아프다. 팩트 팩트. 너무 아프다. 그니까 그런 거라도 제발 풀라고요. 시험 4점짜리 난이도가 쌤 삐단게 상 난이도랑 차이가 없어요. 거기서 쌤 풀면서 돌파를 하면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이 길러지고 그쵸. 수능 문제 4점짜리도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그 수학 실력이 되는데 애초에 그 중간 단계 안 한다는 거지. 안 한다는 거지. 애초에 그냥 다 뇌빼고 그냥 와 저 선생님 잘 푸네. 저 선생님 뭐 직관적이네 뭐 안 해. 왜 그래 5등급인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해봐요. 딱 한 번만 이렇게 한번 해봐. 보통 이제 강사분들이 유형별로 이렇게 한 문제씩 풀어줘. 그렇지. 풀어준 다음에 그 여러분이 이제 밑에 문제를 풀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그거 하지 말고 강사분이 풀어주기 전에 한번 풀고 가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설을 듣기 전에 한번 풀어봐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강사분들이 맨 위에 문제 한 번씩 풀어주면 아 저게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밑에도 그냥 풀어. 근데 여러분은 안 된단 말이야. 대표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지. 그쵸. 그거 보고도 밑에를 못 푼단 말이야. 네네. 틀린 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 그 문제 처음 봤을 때 틀린 게 당연한 거고 예? 틀리는 게 당연한데 그 강사분의 해설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하라고요. 그런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데 애들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아 저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수학을 암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형이 조금만 바뀌어도 응용이 조금만 바뀌어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풀어낸 경험이 없다. 그쵸.
코사인 법칙을 두 번 쓰는 문제가 퀴즈 나오고 막 밑에 문제들 막 다 풀었어. 예. 근데 그러면은 코사인 한번 쓰고 사인 법칙 한번 쓰는 그런 문제 못 푼다니까요. 조금만 바뀌어도 문제 해결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거 이해 못해요. 아니 코사인 법칙 두 번 쓰는 거나 코사인 법칙 쓰고 사인 법칙 쓰는 거나 그거 어차피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하위권 이거 안 되거든요. 나는 그리고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이거를 애들이 제일 공감을 많이 저한테 받아요. 일단 지금 어떤 강의를 네가 듣고 있던 간에 그 대표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줄 때 그게 학원이든 인강이든 그 전에 무조건 풀어보고 가라. 그렇죠, 무조건 풀어봐. 뭔가 이제 능동적으로 시작할 때고 그 시작하는 단계를 세 분한테 좀 잘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 개념 강의를 지금 들어 듣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쵸. 아니면 특정 부분 좀 뻥 뚫려 있는 부분이라도 다시 좀 돌아가서 좀 듣는 습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이제 5등급 이하 친구들은 개념 강의를 왜 안 봐 이런 느낌이에요. 5등급이잖아요. 딱 뼈를 맞았습니다. 하위권 친구들의 이제 공부 습관 정확히 읽었고요. 중위권 한 3-4등급 친구. 3-4등급 친구. 이런 친구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철새들이 많아요. 어? 기아갈까? 팔랑팔랑. 팔랑팔랑. 미적이 좀 좋다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많이 움직여요. 3-4등급 친구들 확통이 한 2-3개 틀려도 어? 뭐야? 그럼 미적까지 2-3개 틀려도 이상한 생각을 한다니까? 그쵸, 그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한테는 좀 어떤 학습 조언이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이제 유튜브 대표 이제 기아홀리긴 하지만 네.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게 지금부터 바꾸는 게 사실 의미가 있나 싶어요. 영상 나가는 게 8월 10일 수능 100일 남았는데 네. 지금 바꾼다? 저는 좀 하이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너무 기아를 이렇게 막 빠는 것 같이 들리는데 근데 제 수강생들은 사실 미적이 제일 많거든요. 유불리를 따지는 거는 진짜 다 맞아야 돼. 선택 과목 다 맞은 상태에서 공통 과목도 거의 다 맞은 상태에서 이제 그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지 그 전에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이거 절대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 바꿀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아 저게 좀 유도 유리해 보이는데 이렇게 바꾸지 마라.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심화 강의를 좀 듣는 게 맞을까 아니면 본인 혼자 지금 한두 시간 싸매고 그래도 풀어보는 습관을 먼저 들여야 될까요? 저는 일단 무조건 킬러 문제가 아닌 이상 내가 고민하는 시간은 5분 안쪽으로 항상 얘기를 해요. 아 D-수는 100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원래 수는? 원래부터 그래요. 아 네. 5분 지나면 그냥 해설시보 공부해라? 킬러 문제면은 이제 30분 이상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1등급이죠. 1등급이 나오면 그렇게 공부하는데 그게 아니면 5분 안에 효율의 문제예요. 저기 질문 온 거 있잖아요. 네. 학원에서 무식하게 양치기 밀어붙이는 거 안 좋나요? 라고 하는데 저것도 효율성의 문제예요. 양치기가 안 좋겠어요? 양치기 하면 수학 실력은 올라. 근데 효율성의 문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는 것도 5분 생각할 거 30분 생각한다고 뭔가 막 맞히는 게 막 많아요? 솔직히 없단 말이야. 그치. 5분 생각하나 30분 생각하나 비슷비슷해. 근데 뭘 하면 되는 거냐면요. 답지에서 어디까지 내가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중간에서 어디를 못했으니까 그 밑에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그 밑에는 어차피 계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뚫린 부분만 내가 채우면 돼. 그러니까 답지에서는 그 뚫린 것만 보면 된다고. 그걸 제가 발상이라고 하는 거고. 왜 선생님들이 막 30분 봐라, 2시간 봐라, 막 답지를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여러분이 답지를 보고 그 발상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아까처럼 암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강사분들이 야, 답지 절대 보지 마라. 30분 고민하고 답지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효율적인 게 아니고 답지는 빨리 보되 답지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죠. 그저 무지성적으로 이제 그 해설 그 자체를 암기해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문제에 이제 시간 쏟을 거 다 썼고 얻는 건 하나도 없고 답지 보고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것만 하면 돼요. 제가 말하면 좀 더 설득력 있죠. 나는 6등급이었어. 내가 막 1등급 이랬으면 네가 내 밥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난 6등급이었잖아. 네.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을 제가 4, 5월 6등급에서 1등급 올렸어요. 네. 진짜 많이 올렸어요. 저는 이거는 누구보다 많이 올렸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믿으세요. 믿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제 풀 수 있었는가? 내가 이걸 왜 기억하지 못했는가를 한 번 더 반추하고 넘어가네. 그쵸, 그쵸. 몰랐던 부분만 오답노트처럼 발상노트라는 거 만들라고 하는데 발상노트? 네. 야, 발상노트 나 처음 들어봤는데 수학계에서? 오답노트는 너무 저는 비효율적으로 생각을 와. 해요. 왜냐면 문제 쓰고 답 쓰고 막 왜 굳이 다 그걸 다 써? 그냥 내가 모르는 건 답지에서 거기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노트로 따로 정리하는 거죠. 좋습니다. 3, 4등급 때까지 어떻게 보면 수학은 국어보다 좀 간명한 결론들이 나오고 있고요. 상위권, 자 1, 2등급 학생들. 이때는 지금 수학 같은 게 6문에서 1, 2등급 나왔으면 사실은 변화된 수능에 굉장히 빨리 적응한 거고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일단 저는 1, 2등급이 상위권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거기 조금 나누고 싶어요. 1, 2등 나눠야 된다? 92점. 아 원점 수대로 좋은데? 네. 2등급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1등급에서 나누는 거예요. 92점 안 되면 1등급이랑 2등급은 똑같이 묶여요. 상위권이 다 상위권이긴 한데 지금 트렌드상으로 92점을 못 맞는다? 그러면은 킬러 틀리는 게 아니에요. 킬러를 틀린 거예요. 맞죠? 솔직히 맞죠? 근데 등급 찍힌 거 1등급이니까 아 자기 나 수학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하다 보면은 그거 아닌 거 알죠 여러분? 여러분 준킬러도 틀리는 사람이에요.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1등급 2등급 뭐 실무 보고 뭐 엔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2등급이면은 실무를 지금 볼 실력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해요. 엔제를 봐도 되는 실력이 되나?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 봐야 되긴 해. 그 이후에 내가 92 이상 찍고 봐도 늦지 않을까? 그쵸. 왜 늦어 그게. 자료들이 계속 쌓이니까 와 이거 언제 하지 언제 하지 언제 하지 하다가 기출 안 보고 그냥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84점이니까 2등급 1등급
때 나오니까 해도 되지 않을까? 안 돼요 여러분. 84조면은 여러분 준킬러를 두 개 틀린 거잖아. 킬러 두 개는 이미 틀린 거고. 근데 왜 킬러 데뷔를 하고 있는 말이야? 그저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다 쓸어버렸어요. 네. 지금. 92전 나오면 저는 그때는 이제 엔제든 실모에든 다 상관없다. 저는 사실 마지막 허리가 없어요. 저는 엔제도 없고 실모도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추천해줘요. 저는 인강 3사 프리패스가 다 있고 매년 모든 실물을 다 풀어보고 와... 제일 좋은 실물을 애들한테 추천을 해줘요. 그거를 내가 만드는 시간에 그냥 푼 다음에 애들한테 좋은 거 추천해주는 게 훨씬 더 나한테도 효율적이고 이건 강사로서의 효율성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쵸, 걔네한테 효율적이고 사실 이미 좋은 문제는 너무 많아. 근데 실물리에 친구들이 중요한 그 감성이 그 친구들 입장에 95% 쓰레기 문제거든요. 아 그쵸. 평가원도 쓰레기가 돼. 평가원스럽지 않네. 평가원 근데 평가원이 되는데 평가원스럽지가 않아. 수능 문제인데 수능 평가원스럽지가 않아. 계속 매해. 매해. 그럼 이제 애들이야. 그런 좀 허세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해야 되는 공부를 하고 수학이 유독 심해. 유독 이미 시장에 있는 문제들의 수준이 평가를 너무 문제 컨텐츠가 맞아 가슴이 아프죠 좀. 그러면 92점 이상 친구도 이제 실버 풀어도 되지. 아 그쵸, 걔는 이제 다 풀어도 돼. 자기가 할 거, 자기가 부족한 걸 이제 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중에 있는 거의 모든 강의가 걔네들을 위해서 사실 나온 강의입니다. 거의 상위 1-2% 친구들을 위해서 배급된 것들을 하위 98%의 사람들이 무지성과 달려있다는 거죠. 다 그냥 학교 가면 교과서가 그거야. 그런 게 저는 참 안타까운 거죠. 아 좋습니다. 오늘 등급대별 학습 조언을 여기서 마치고요. 생활관리 이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 우리가 일단 5시 반에 일어나서 인강을 들어 새벽 5시 반에 네 예예 예.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6시 반에 필라테스 한번 하고요. 이건 이제 유리한테 이거 짜줬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돼요. 그다음에 욕하면 안 되는 거구나. 예, 요가를 하고 그러니까 명상도 해. 우리가 명상도 해. 흥미방 하나 먹고 심지어 먹겠죠. 진짜 끄여 먹고 그다음에 샤워를 합니다. 그렇죠. 잠을 깨고요. 국어 공부를 먼저 해요. 스타벅스 쿠폰 있으면 그걸로 스타벅스 하나 사. 빨아야지. 하나 사고 스카이 가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인스타그램에 내가 그 계획표를 안 올렸네? 공스타그램 내가 팔로워가 2,300명인데 그걸 2,400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공스타그램 한번 올려요. 자 그다음에 계획표를 올린 다음에 국어 비문학을 이제 풀어. 지금 9시 반이고 국어 비문학 풀고 문학 세트 한 세트 풀면은 12시야! 12시야 12시. 근데 낮잠을 자네? 여러분 이게 농담 같죠? 진짜 있는 얘기야? 진짜 그 다음부터 이어가요. 이제 공부를 시작이지. 이제 수학 공부. 자 여러분 뭐 별일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막 수능 시간에 맞춰가지고 수능에 수학 푸는 시간에 수학을 해라. 그거는 진짜 한 일주일 전에 하면 돼요. 수학은 공부할 게 너무 많아. 100분만 수학 공부할 거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수학을 해야 되는데 막 그거를 맞춰가지고 굳이 할 필요 없고요. 하루 권장 시간이 좀 있을까요? 수학 하루 권장 시간 딱 말해줄게요. 여러분 등급 따라 달라요. 오. 여러분이 지금 다른 과목 등급이 어떻고 오. 지금 수학 공부 등급이 어떤지에 따라 다른 거지. 그렇지. 아니 네가 몇 등급인데. 그러니까 무덤 무지성이야. 내가 뭔가를 알아야지 상담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와가지고 수학 몇 시간 하면 돼요 이러면 내가 뭘 무슨 말 해줄 수가 있겠어요. 본인이 판단하시라고요. 1, 5, 1, 1, 1이야 수학 8시간 12시간 하세요. 수학만 지금 1등급이 다른 거 봐봐. 4, 5등급이야 수학을 왜 해요. 그냥 30분 1시간씩만 해요. 그냥 간만 안 떨어지게. 자 그럼 어쨌든 시간대는 무관하고 학습 상태나 성적에 따라서 하루 권장 공부량은 정말 달라질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말의 맥락은 네. 너네가 할 수 있는 공부를 해라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갈 점은 이제 수능 D-100 멘탈 관리입니다. 지금 사실 멍해요. D-100 벌써 왔다고?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학생들한테 어떤 좀 조언이 가능할까요? 멘탈적으로 일단 멘탈적으로 별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치. 근데 여러분 지금 불안한 거 당연한 거예요. 안 불안한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건 네. 사람마다 다른 거고 지금 뭐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해졌다 알아 맞아 그걸로 불안하다?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불안한 게 당연한 거고 어차피 여러분들 100일 동안 그런 거 가지고 있어야 될 그냥 숙명 같은 거예요. 계속 불안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편해. 청심환 먹고 이런 것도 있는데 미리 뭐 한번 9평 때 한번 해보고 몇 번 이렇게 해보고 하는 건 괜찮은데 갑자기 수능 때 진짜 안 해본 거 탁 먹는다? 절대 미추. 잘된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아 멘탈 관리 조언까지 이렇게 수학 공부법에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고요 오늘 이것이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친구들 많이 힘들죠? 파이팅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상으로 보고 있으면 이제 100일 남았을 텐데 이때까지 잘했다 이렇게 진짜 생각하지 말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대로 여러분들 진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작년 수능부터 올해 수능까지 350일 그 중에 100일 남은 거예요. 공부하기에 충분한 시간 남아있으니까 성적 올리기에 충분한 시간 남아있으니까 공부를 해서 성적 올리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상 수학하는 따구였고요. 저희는 구모 리뷰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